네, 안녕하세요. 홀로스탠딩의 대표 김준혁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청년들이 보증금 없이 방을 구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테헤란로 커피클럽이 두 번째인데요. 제가 첫 번째 사업 할 때도 테헤란로 커피클럽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업은 사람들의 불편한 경험을 사가지고 이런 블록체인 데이터에 저장해서 이제 기업한테 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전이어서 오프라인에서 발표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당시 발표를 같이 했던 대표님이 지토스 이재윤 대표님이었는데, 굉장히 펀딩도 크게 받고 잘 하고 계신 대표님인데, 당시에 인연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저번 주에도 이재윤 대표님이랑 미팅을 했었는데, 당시 제가 사업할 때는 이재윤 대표님 지토스라는 이제 부동산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 저는 전혀 다른 블록체인 쪽 학습에 있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같은 부동산 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조언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도 협업하면서 이제 같이 인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같이 발표를 하는 혼조기자 대표님도 같이 일하시는 분이 데일리팝 기자님이셔가지고 일전에 사전에 만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인연들을 얻어가고 실제 사업에 도움도 같이 될수 있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업을 작게나마 엑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되고 사실은 팀원들이랑 이제 좀몇주 동안 우리가 좀 쉬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3일 정도 쉬다 보니까 너무 몸이 근질근질 거려서 우리 도저히 몇주 동안 쉬는 거안 되겠고 바로 다음 창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현재 홀로스탠딩이라는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주변에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방을 구할 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찾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보증금 얼마 있어요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뭐 어느 원하는 형태에 살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살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도 안 했는데 보증금 얼마 있어요라고 먼저 물어보고 보증금이 굉장히 적거나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게 됩니다. 결국 보증금이 없으면은 진짜 단칸방 조그만한 그 원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라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보증금이라는 것이 과연 해외에도 많이 있을까? 왜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이렇게 높을까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약 22개월치를 받게 됩니다. 흔히들 천에 50짜리 방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보통 월세 계약이 1년 계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월세방에 들어가가지고 365일 내내 돈을 안 내도 12개월치를 안 내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방이면은 600만 원, 12개월치를 안 내는 건데 왜 이보다 훨씬 더큰 금액인 1000만 원,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보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딥파짓 개념으로 1개월치에서 2, 3개월치, 그리고 미국과 영국 모두 약 1개월치만을 딥파짓 개념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독 보증금이 높은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높은 이유는 이제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되면서 이 보증금이란 목돈을 가지고 목돈을 이제 임차인한테 빌린다고 표현을 하죠. 받은 뒤에 이것을 이제 2차, 3차 활용하는 목적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국토연구원 자료조사에 따르면 보증금을 가지고 2차, 3차로 개인 자금으로 활용하는 임대인이 전체 임대인의 7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없어도 해외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이제 한국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홀로스탠딩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가구는 1인 가구수입니다. 1인 가구수가 600만을 넘어서 현재 한 630만, 650만 정도 근접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청년 1인 가구는 160만 가구인데요. 이런 청년들이 1인 가구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독립할 때 준비하는 것은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청년 주거 비용에서 가장 큰 허들을 차지하는 것은 보증금인데요.
앞에서 말한 문제점처럼 대한민국의 보증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해준다는 개념이 아닌 임대인의 금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청년이나 혹은 사회로 갓 진출한 청년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런 큰 목돈,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한다고 해도 그 대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여의치 않은데요. 어쨌든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의 기회를 금융 거래 정보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무엇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갚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청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에서부터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포함한 금융 정보가 적은 사람들을 심팔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심팔로들의 44%가 대부분 2030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고시원에 사는 사람, 옥탑방에 사는 사람, 이런 환경을 최저주거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최저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사람일 거야, 혹은 뉴스에서나 보는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4명이 이런 최저주거 환경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행 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 그리고 뭐 신용의 이해 부족으로 등급이 낮은 3등급 이하의 청년들, 혹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이런 청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런 청년들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증금을 받거나 금융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기업, 직장인들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 40%는 이런 금융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이런 작은 방탄방 같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보수적인 임대차 문화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 그리고 월세보증보험법의 발효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무섭다고 보증금을 받기 싫다고 보증금 없이 임차인을 받았다가는 믿을 수 없는 임차인이 분명 존재하게 돼서 월세를 체납한다든지 아니면 퇴거할 때 이런 방들을 굉장히 어지럽히거나 파손시킨다든지라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가 주변에 굉장히 동결률이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동결률은 대학가 근처에서 23%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보증금 없어도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한 결과 다른 나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 보증 회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월세 보증 회사는 이 임차인이 불의의 사고로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 월세 보증 회사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 주는 회사입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이 이런 월세 보증 회사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임차인들은 월세 보증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족해야지만 이런 월세 보증 회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6년 전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25년 전에 이제 버블 경제난이 이루어졌고요. 월세 시장이 급등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과 임대인의 공실률을 해결할 수 있는 월세 보증 회사가 등장했고, 현재 26년 만에 전체 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95%를 차지할 정도로 월세 보증 회사를 끼지 않고는 임대차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25년 전 일본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임대차법 같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인해서 월세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실률과 그리고 이제 이런 보증금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월세 보증 회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에서 월세 보증 회사로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현재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기존에는 보증금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을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이 통과한 임차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주거 형태의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체납에 대한 불안감 없이 신뢰도 높은 임차인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공실률을 빠르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거래되는 이런 서비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에 이 서비스에 신청한 임차인이 심사를 간단하게 받게 됩니다.
심사를 받게 된 후에 심사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뒤 확보된 임대인과 함께 무보증금 매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임차인이 신청을 하고 자신의 월세 납부 능력을 심사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확보된 무보증금 매물에 들어가서 계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사 시스템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1차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심사하는 심사 시스템이 있고 2차 전문 상담원의 현장 태도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신뢰도를 측정합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던 이런 심사 시스템을 양도받아가지고 한국에 맞게 최적화시켰습니다. 회기 분석을 통해서 임차인의 그런 신뢰도를 평가하고 있고 임차인의 성향요인, 재무요인, 위험요인, 현재요인으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월세보증 구조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홀로스탠딩한테 월세를 입금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홀로스탠딩한테 월세를 입금하게 되면 저희는 영업일 3일 뒤에 임대인에게 입금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임차인이 뭐 아르바이트가 조금 월급이 밀렸어요. 혹은 개인의 이런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정해진 날짜에 임대인에게 월세를 입금해줍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임차인의 월세를 보증해주는 구조입니다. 현재 저희 홀로스탠딩을 통해서 거래되는 연평균 월세 거래액은 약 30억 원입니다. 저희 홀로스탠딩 플랫폼에서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은 임차인이 이제 자동으로 심사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현장 심사원이 최종 평가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홀로스탠딩 플랫폼이 현재 구축이 완료되어가지고 혹시 여기 보시는 분들도 무보증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내 월세 납부 능력이 안정적인지를 홀로스탠딩 플랫폼 내에서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청된 사람들을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월세를 잘 내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고 현재 저희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임차인 관리하고 투어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혜택을 한장 방표에 요약했는데요.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주거 형태의 보증금 영원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 월세가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추가로 네 가지 정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임대인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월세를 카드 납부로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우리 연말 정산과 불의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퇴직을 했을 경우 중도 퇴직까지 모두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일단 임대인이 저희한테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저희는 임대인이 신청을 하면은 반드시 4주 이내에 공시를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해 줄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임대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뭐 나는 학생들을 원해, 아니면 나는 여성 임차인을 원해, 나는 남성 임차인을 원해라는 임대인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저희는 그런 임대인들한테 2주 전 이런 임차인들이 들어갈 겁니다라는 것들을 임차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계약 기간 동안 100% 월세를 보장해 주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향후간 이제 명도 소송 같은 그런 법적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법적 절차 대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었을 때 임차인한테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임대인한테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평균 기대 수익은 약 1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임차인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신청한 임차인 수는 약 4만 6천 명, 그리고 하루에 한 70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고 월 단위로는 2,000명 정도의 임차인이 무보증금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구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보증금 매물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관악과 동작 일부 지역에 200평 정도만 확보를 했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서울 거의 모든 지역에 향시 매물 2,000동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은 약월 평균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저희 임차인의 방인데요. 월세를 내지 않아서 연락도 받지 않고 찾아가 보니까 굉장히 집 구조도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저희가 임대인에게 대납해주고 저희가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제일 이런 손해가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심사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도입기에는 다양한 문제점, 일본의 시스템을 그냥 곧이곧대로 갖고 와서 문제점이 발생했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해결하고 서비스 심사 시스템을 안정화시켜가지고 현재 사고율은 1.1%입니다. 면책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그 KB은행 기준 1.6%이고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2.6%임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는 저희 심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청년들에게 보증금 없이 그리고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 금액 평가를 받았을 때는 약 103억 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발생했습니다. 저희 향후 전략은요. 현재 저희는 이제 최저 주거 시설 한 임차인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1인 가구도 내 돈 1천만 원,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묶어서 괜히 반환도 못 받을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말고 보증금을 주식이나 2차, 3차 재택에 활용하고 보증금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 1인 가구를 타겟팅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차별성은 이제 한국의 월세 보증 시장 회사를 선점하였고 현재 다른 회사들도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선의의 경쟁 구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무보증금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보여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희는 크게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많은 데이터로서 임차인에게 편하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 청년분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할 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준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진짜 좋은 방들 무보증금으로 잘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